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바로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이버가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비싸게 산 겁니까? 비싸긴 비싸죠. 아, 전체적인 액수는 비싸죠. 왜냐하면은 그 전체적인 액수도 비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포시마크 그 주가를 봤거든요. 네. 그때 한 15달러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17달러 약간 넘는 정도의 18달러 좀 안 되는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15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제가 주가 차트를 좀 보니까 네.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 인수한다 그러면 찌라시가 돌잖아요. 그쵸. 찌라시가 도는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원래 10달러 때까지 내려갔던 그 주가가 포시마크 주가가 15달러 이상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단기적으로 여기도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포시마크가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이제 영업이익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덩치는 좀 큰데 영업이익이 좀 크게 뭐 잘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주가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뉴스를 이제 특히 생각을 좀 했던 게 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뉴스, 저기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이버 지금 가지고 반토막 넘게 났는데 네. 가지고 10년 동안 가도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10년이요. 그렇죠. 10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네이버를 가지고 10년은 모르겠다. 네. 삼성전자 가지고 10년은 가능하지만 네이버 10년은 모르겠다. 일단 이제 다른 것보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뭐 47%까지 영업이 그 전망치를 하향하는 것들도 네. 있고 목표주가도 하향을 했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쓴 지 한 10년, 20년이 좀 안 됐죠. 저희가 인터넷 쓴 지 한 20년 좀 더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됐죠. 좀 더 됐네요. 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제 중학교 때쯤에, 저희가 중학교 그쵸. 때쯤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터넷 관련된 주들은 사실 10년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1년은 가져갈 수 있고, 2년도 가져갈 수 있지만, 10년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네.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열 때 크롬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크롬 이전에 익스플로러를 썼습니다, 원래. 그쵸. 근데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면 익스플로어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기억나시죠? 있었죠. 이제 쓰시는 분들은 넷스케이프가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배에 있는 이런 이제 조작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돼 있던 게 있는데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주로 쓰지만은 사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한메일 썼었죠. 한메일, 다음 이런 거 네. 썼었고 그 전에는 이제 다음이 한메일이었으니까 한메일, 라이코스, 야후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런 걸 썼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인터넷 그 네이버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제 이쪽 업계가 빠르게 바뀐다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네이버 관련된 기사를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평가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10월 들어서자마자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이 이슈를 가지고. 어쨌든 간 뭐 이쪽을 가져왔으니까 플랫폼을 가져왔으니까 인터넷 관련주를 좀 볼 생각인데 네. 그래서 오늘 관심 섹터로는 일단 인터넷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 인터넷 섹터를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네이버를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네이버는 오히려 매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인터넷 주는 부담스러운 게 일단 금리 인상이죠. 그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런 성장주들 먼저 부서지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있는 가치를 현재로 땡겨와서 현재 가치를 측정해서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거야. 이게 받침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도 비용이 들 것이고 네. 대출을 받아와도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률이 이자 올라가는 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만큼 강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조금 부담을 갖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행이 빠릅니다. 라이코스 요즘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넷스케이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익스플로러도 잘 안 보입니다. 익스플로러도 안 보이죠. 네. 익스플로러도 사실은 옛날에는 기본 탑재고 지금도 기본 탑재지만은 요즘 다들 크롬을 쓰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화의 속도가 워낙에 빠른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변화의 속도에서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인터넷 관련주에도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네이버에 제일 궁금하실 때까지 네이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네이버를 10년을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네.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다 반납했으니까 이제 더 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터진 양봉,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만약에, 이 정도 구간, 혹은 요 정도 구간,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빠져도 한 17만 원, 지금 가격대죠. 여기까지가 바닥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의 음봉이었습니다. 반대로 17만 원대 현재 구간에서는 17만 원, 16만 원대에서는 여기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음봉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지지를 해줘야 될 때 이거를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만약에 여기서 10년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한 말씀드리고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그쵸? 카카오도 같이 엮여 있는데 그나마 이제 네이버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도 하향 추세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카카오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랬으면은 최소한 한 7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역시 브레이크가 잡혀주지 않고 끝없이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다면은 가지고 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물을 타거나 이런 것들도 네.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혹은 이제 컨텐츠에서 광고업을 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이 회사는 주가가 반대죠.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반등을 해서 돌아 올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주를 먼저 떠올리고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 피해야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인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꼭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쌍용차 인수설이 있었던 KG스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지금 다 빠지고 바닥까지 깨고 지금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이버도 만약에 지금 인수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고 계속 자금들이 투여가 될 텐데 이럴 때 나중에도 주가가 계속 이제 하향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추가 하락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다른 쪽 인터넷 광고 쪽도 한번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사실 어제 개인들이 또 이걸 엄청 많이 샀습니다. 네이버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여러분들도 좀 이영재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네이버, 카카오, 나스미디어 몇 가지를 봤는데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 그나마 뭐 마지막에 나스미디어가 그나마 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인데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라이코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네. 라이코스 야호 저는 이제 그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삐삐부터 시작해서 네. 삐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네.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X세대로서 전 이제 지금까지도 스마트폰이나 모든 이제 기기들은 스타트부터 끝까지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과거들 보고 현재를 봐도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에 라이코스 때도 한메일일 때도 광고는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이버에도 카카오에도 광고는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런 쪽 온라인 광고 쪽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나스미디어를 들고 왔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광고 특히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요즘 이제 집에서 VOD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VOD 많이 보고 있는데 그쵸.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뭐 3주 지나면 무료가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보는데 네. 거기 보면은 앞에 광고가 한 3개 나옵니다. 그것들도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광고비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폼은 변화하지만 플랫폼에 있는 광고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아예 추세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현재 상승 추세인 나스미디어로 아예 한번 꺾어서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트렌드에 따라 변하고 살아나고 없어지는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이 광고라는 것 자체,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파이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인터넷 이 플랫폼 관련 종목 중에 나스미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미디어 지금 흐름은 어떤지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이 회사 현재 31,400원 정도의 흐름인데 네. 한 32,000원 정도 이하면 충분히 뭐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정말 실적 시세 많이 나왔던 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많이 꺾였고 그다음에 박스권형 지금 구간 정도는 박스권 정도의 구간이지 추세가 크게 꺾인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한번 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2천 원 정도 이하에서는 잡아볼 만하고 목표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만 해도 먹을 게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인터넷 플랫폼 주와는 다른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전략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유리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